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오늘 수요일에 알디에 쇼핑하러 갔습니다. 제가 요즘 사실 교정을 하느라고 살이 엄청 빠지고 있는데 이 카메라 각도가 엄청 살찐 아줌마로 나오네요. 오늘 주요 품목 중에 하나가 흙을 사는 거였어요. 가든 소일이 2국이라는 거를 지난주에 보고 더 구매를 하려고 기다렸는데 여기 3국구가 붙어 있어요. 이따 카운터 가서 좀 물어봐야 될것 같고요. 이번 주 세일하는 품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아직도 양말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더 살려고요. 양말이 처음에는 한 가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두 가지더라고요. 이렇게 뒤가 조금 두툼해서 저는 이게 더 좋더라고요. 벗겨질 때 이렇게 잡아다녀서 신을 수 있어서 이게 남자 것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둘다 뒤에가 이렇게 도톰하게 만져지는 걸로 하나씩 더 구매를 했습니다. 미국 양말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네, 샘스 코스코에서 파는 것보다 더 나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들들 주려고 하나씩 더 샀습니다. 이번 주에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 아이들을 위한 가드닝 툴이에요. 그런데 아이들 장난감 지금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모양도 색깔도 이쁘긴 한데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앞마당 뒷마당에 제가 써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에 있는 농기구가 너무 무거워서 저는 손에 아구에 힘이 없어서 그런지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 살까 고민을 하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장난감 치고 너무 튼튼해 보이죠? 예, 요두개 골랐어요. 삽하고 요 갈캥이하고 조그만 텃밭. 요걸로 충분히 제가 혼자서 주말마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요것도 좀 탐나긴 하네요. 파란색 두 개만 살게요. 기본적인 삽 모양하고 요 갈코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농사 저보고 말씀드릴게요. 어떤지 기대해 주세요. 네, 또 가드닝 할때 필요한 게 수도꼭지에 연결해서 분사해서 나오는 요게 구불 99인데요. 괜찮죠? 예,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시고요. 또 씨앗을 팔고 있어요. 종류가 많지는 않은데 되게 씨앗이 왠지 좀 고급스러운 봉투에 들어있는 느낌? 저는 저희 토끼가 좋아하는 실란치로 사서 길러오려고 합니다. 59센트예요, 한 봉지에. 한국의 고수죠, 실란치로. 예. 그리고 또 가드닝 글로브를 파는데 이게 라지가 있는데도 너무 사이즈가 작은 거예요. 이거는 끼고 헤드폰을 이렇게 터치하면 잘 터치가 되는 예, 그걸 좀 강조하는 제품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손엔 안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엑스라지? 예, 사이즈인데 너무 작죠? 그래서 이거 저는 포기했습니다. 혹시 손이 작으신 분들 가드닝할 때 예쁜 장갑 끼고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구매하세요. 품질은 좋아 보이는데요. 599. 저는 손이 너무 커서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꼭 사고 싶었던 게 이게 5단짜리 철, 뭐라고 해야 되죠? 예, 쉘브. 예, 저희 거라지는 아니고 저희 세탁실에 이게 딱 맞을 것 같아요. 세탁실에 막 이것저것 너무 지저분하게 많아서 요거 세탁기 옆에 쌓아놓으면 이것저것 좀 정리가 될것 같은데 제가 엄두도 못 내게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거는 주말에 신랑하고 다시 와서 구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49불 99였고요. 그리고 요거 프로듀스 백이라고 해서 뭐 과일이나 야채 다시 담아놓고 재활용할 수 있게 아마 비닐백을 좀 줄이자는 의도에서 이런 걸 만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용도로 이걸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만두 만들고 할때 만두 속 짜고 그런 면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너무 얇아서 안 좋을까요? 일단 저499 안에 5개가 들어있어요. 똑같은 사이즈가. 제가 그래서 이거 일단 구매해서 써보고, 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그 옆에 499짜리인데요. 물건들 집에 가구 같은 거, 이렇게 뭐라 그러죠? 상처난다고 하나? 그럴 때 받치는 받침개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예, 보호해주는 그런 용도로 쓰는 패드 같기도 해요. 저는 제가 사고자 하는 건 바로 요거예요. 요거 잘라서 쓸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물건들 미끄러지지 않게 받침에 깔아도 되고요. 저는 싱크대 안에 컵 같은 거 정리할 때 이걸로 쓰려고 합니다. 이게 좀 오돌도돌해서 컵이 미끄러지지 않고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이것도 사용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와서 크게 펼쳐보니까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거의 아이들 용품이 많았어요. 아, 엘사. 네, 아이들 장화예요. 저희 작은 아들이 어렸을 때 이런 장화, 겨울이 아니죠. 여름 장화, 부츠 사달라고 많이 졸랐는데 제가 안 사줬던 기억이 나서. 근데 제가 가드닝을 해보니까 비 오는 날이라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햇빛 날 때보다. 그래서 저도 장화를 하나 사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작년에 어른 부추 장화가 14.99인가 했었는데 제가 조금 더 세일하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다가 놓치고 못 샀거든요. 어머님들도 하나씩 아이를 사주시고요. 요 신발이 799인데 메모리폼으로 바닥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 신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쿠션이 너무 약해서 좀 별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킵하고요. 또 마음에 드는 게 아이들 우산이 599, 그리고 아이들 비옷. 비옷도 999예요. 아까 장화가 999, 비옷도 999 하나씩 아이들 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아이, 남자아이 다양하게 있었고요. 저 왜 이런 게 이렇게 탐나죠? 나중에 손자, 손녀 생기면 그때는 꼭 잘 사줘야 되겠어요. 저희 둘째 아들이 이런 거 사달라고 그럴 때 하나도 안 사줘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꼭 필요한 게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갖고 싶을 때 사주는 게 또 필요한데 요 가격표가 안 붙어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999 맞았어요. 네, 그리고 어른들 비옷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살까 말까 밭에 나가서 일할 때 비 올 때 살짝 조금 비 올 때 요거 입고 나가서 일해도 되고 이렇게 장 보러 올 때 이상하게 지난주부터 수요일만 되면 비가 와가지고 그럴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남아있으면 사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냥 스킵했습니다. 12.99 아이들 차 안에서 뭐 책 보거나 색칠 공부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막 옆에 떨어뜨리고 그렇지 않게 하려고 또 요런 게 만들어져 있네요. 이것도 제가 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남편하고 어디 갈 때 남편 운전하면 혼자 책 보거나 핸드폰 할 때 좀 유용하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 스킵했고요. 아이들 미니 퍼즐 조그만 거 3개 들어있는 게 3.99입니다 이것도 하나 살까 말까 만지작 하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고 아이들한테 선물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1불 조금 넘는 거니까 조금 고민해보고 이것도 다음 주에 남으면 사서 한글 학교 때 아이들 선물용으로 뜯어서 하나씩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퍼즐 300, 500, 1000 퍼즐이 4.99. 그림들이 꽤 예뻐서 다육이 그림도 그렇고 요거 집 그림도 이쁘고 근데 저는 성격이 이렇게 차분한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할까 말까 하다가 포기하고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사서 한번 해보시고요. 아까 그냥 지나쳤던 것 중에 하나가 요 우산이에요. 어린이 우산이 두 종류가 있어요. 아주 짧은 거하고 조금 더 긴 거하고 근데 어찌나 귀엽든지 저는 못 쓸 것 같아요. 굉장히 작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예쁘죠. 아기 상어. 저 이거 하나 사서 저희 한글학교 이번에 저희 반 아이 동요대회 나가서 장려상 탔거든요. 그 친구한테 선물하려고 하나 사야 되겠어요. 너무 예뻐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599인데요. 자 한번 보시죠. 너무 귀엽죠? 양산으로 쓰고 다닐까요? 사람들이 보고 욕하겠죠? 예뻐요, 예뻐요. 사야 되겠어요. 선물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네, 알디의 화장실 커튼이에요. 목욕실 커튼인데 599. 약간 비닐, 두꺼운 비닐인데요. 가격 대비로는 좋은데 저는 두 겹짜리 천으로 된 걸 찾고 있어서 살까 말까 조금 망설이긴 했어요. 커튼을, 화장실 커튼을 바꿔야 돼서. 근데 저는 다음번에 구매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집에 또 거는 커튼인데 9.99 요거 2주 전부터 있던 건데 남은 거 세일하는 것 같아요. 14.99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9.99로 세일하고 있는데 요것도 질은 좋아요.
네, 저는 필요 없어서 스킵하고요. 그리고 또399, 이건 정말 강추예요. 옷걸이인데, 물론 옷걸이 굉장히 다 싸잖아요. 요거 미끄러지지 않게, 그리고 바지도 걸고, 세타 같은 거 걸어도 미끄러지지 않게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옷걸이 10개 399, 요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강추합니다. 요거 강아지 밥통 저 집에 가서 저희 쌀통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하나 남았네요. 구불고 싶고. 이렇게 하나 남으면 보통 6구 정도 해야 되는데 더 가격을 안 낮춰서 아쉽네요. 예, 이번 주 야채는 크게 눈에 띄게 좋은 거는 요 사과. 요거 올게닉 갈릭 사과인데 사과가 아주 맛있어 보이네요. 389 369 369 10파운드 감자 369였고요. 그리고 고구마 259였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게요 노란 감자예요. 보통 미국은 아이다호를 많이 먹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저 요런 노란 감자, 하얀 감자 이런 거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329 한국 생각나네요. 빨간 감자 제일 싸죠? 299예요. 오늘도 아주 좋았습니다. 양파들은 다 199, 스윗 어니언도 199, 그리고 보라색 어니언도 199. 요거는 살만한 것 같습니다. 가격 아주 좋아요. 샐러리 139. 아우, 아주 아주 싱싱하고 오늘 제일 마음에 드는 게이 샐러리네요. 뿌리가 살아 있어서 뿌리 잘라서 뒷마당에 심으면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싱싱했습니다. 샐러리 139였고요. 캐비지 65센트로 좋았고요. 그리고 스위트콘이 329. 요즘 왜 이렇게 스위트콘 비싸죠? 계절이 아니라서 그런가? 4개 들은 게 329. 꽤 비쌌습니다. 호박들은 오늘 품질이 그냥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가격도 괜찮고. 저희는 근데 가게에서 요즘 박스로 사다 쓰느라고 요거는 스킵하고요. 마늘이 뿌리가 없어서 좀 싱싱한지 모르겠어요. 뿌리 없는 마늘은 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킵합니다. 미니 페퍼. 네, 미니 페퍼 싱싱해 보이긴 하는데요. 예, 괜찮죠? 잘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니 페퍼 가격 괜찮아요. 299였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특별히 싼 거는 안 보였어요. 오늘은 다 스킵하겠습니다. 아보카도도 89센트인데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스킵. 지난 집 영상에서처럼 집 보고 거기서 가까운 알디에 가서 동생하고 필요한 것들은 다 구매를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대 앞에 알로에가 있었어요. 사실은 어제 아는 언니 집에 갔다가 알로에 꽃을 처음 봤거든요. 3년 키운 알로에에서 알로에 꽃이 얼마나 이쁜지 보시겠어요? 알로에 꽃이에요. 어머, 신기해. 이거 그냥 뭐 가짜 꽃 심어 놓으신 것 같아. 어떻게 알로에 꽃이 이렇게 피지? 4시에서 3년. 3년 만에 꽃이 폈어요? 어머, 말도 안 돼. 안 믿어져요. 완전 애기. 세상에, 3년 키웠는데 이렇게 꽃이 폈대요. 이거 너무 귀한 거 아니야? 저만 귀한가? 저만 몰라나? 세상에, 너무 예뻐요. 오늘부터 세일이 바뀌는데 입력을 잘못했다고 하네요. 가든 소일 299 맞았고요. 399된 거에서 다시 계산해서 남은 돈 10불 뭐 썸띵? 네, 다시 현찰로 돌려주네요. 이 제품은 지난주 세일 제품인데요. 지금 다 나가고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영상은 올리지 않았지만 이걸 보고 왔다가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중간에 또 다시 가서 사온 제품이에요. 칼들 서랍장에 넣어놓고 정리하려고요. 그리고 이 수저통 정리하는 것도 처음에 499라고 했을 때 너무 비싼 것 같았어요. 플라스틱이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아이키아 가서 나무로 된거 살까? 하고 안 샀는데 집에 와서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서 사왔습니다. 깨끗하게 닦아서 이제 집 정리만 하면 되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프로듀스 백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5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다 같이 모아서 놓을 수 있는 백처럼 되어 있어요. 요긴하게 쓸것 같죠? 그리고 미끄럼 방지하는 데 까는 요거는 제가 싱크대 정리하는 데 쓰려고 해요. 생각보다 커서 많이 잘라서 요긴하게 쓸것 같습니다. 다잘산것 같아요. 그렇죠?
네, 주말에 동생과 함께 이것저것 구매를 했습니다. 알파레타 쪽에 저희 동네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갖고 동생도 폭풍 구매를 했어요. 오리, 마카롱, 감자튀김, 그리고 홍합, 초콜릿, 그리고 독일 과자들, 예, 폭풍 구매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홍합도 종류별로 다 있어서 세 가지 구매를 다 하게 되었고요. 오리하고 홍합으로 저녁 잘 먹었다고 동생이 고맙다는 얘기 해줘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같은 회사인데, 국가인데 어떤 요게 설탕이 조금 더 저 적었다고? 26, 29. 미묘한 차이네. 그렇지? 오케이, 그럼 자기는 이거? 오케이. 나 오늘 색상 요걸로. 양 적은 걸로. 오케이. 좋게 나왔어? 84불? 나는 54불. 근데 보통 이 정도 사면 100불로 가야 되는데? 그치. 맞아. 여기가 그래서 싸. 수요일마다 알디 장을 보는데 비가 와요. 날짜를 바꿔야 되겠어요. 애틀랜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다음 주 알디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